Freebird.장난으로 하던 안녕하세요 인사를 원하면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쑥스러워하시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할 줄 몰랐습니까? 예. 네. 동우 씨 뭐 요새 댓글에 동우 형님 생각보다 활달하시네요. 뭐 재미있으시네요. 뭐 이런 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이런 짓 하지 말고 아니 이거 활달한 게 아니고 바보 같은 거잖아 이건. 동네 바보형 베이시스트 동우 씨 모시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지내시나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진짜 왜 이러지, 이제? 네, 오늘 뭐 시작을, 오늘은 이제, 재즈, F, 펑키 블루스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거 역시 드럼이 있어야지. 그쵸. 이런 걸 해줘야지. 옆에서 이제 베이스를 또 신명나게 칠 텐데, 하, 여기 언젠가 프리버드도 투데이스 기어에 드럼도 또 옆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러면 뭐. 합주실 여기 빌려서 합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합주를. 여기 공연 뭐 그런 어떤 지금 샘플 동영상 같은 걸 찍기에도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면 연주하기도 정말 좋고. 그렇죠. 옆에서 드럼이 둘이서 하려니까 템포도 안 맞고. 그렇죠. 죽겠죠. 쉽지 이것도, 않네요. 이것도 좀 소프트 것만 말고 그걸로 해머 터치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건의하는 투데이스 기어가 되거든요. 네. 어쨌든 뭐 오늘 가지고 나온 모델은 네 패스파인더. 베이스 10 모델입니다. 오늘 뭐 이거 며칠 전에 이거 올라갔었죠? 이거 캔디 레드 애플의 팬더 넥펜 네 이거 했었는데 이거 오늘 시연 기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사운드를 중점적으로 들어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 벅스의 베이스 앰프 패스파인더 베이스 10입니다. 보면은 벅스의 패스파인더 시리즈가 워낙 기타 앰프로서 좀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아, 저도 기타 앰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패스파인더 시리즈가 기타 앰프 그쪽에서 매니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복스 앰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스펙이 또 아무래도 이 복스의 외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그걸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저거 그냥 우리 이렇게 요거 철창살 문이라고 그냥 하는데 이쪽에서는 또 그게 또 이름이 있죠.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 바구니를 엮는 직조법 베스켓 위브라는 방식의 다이아몬드 그릴입니다. 옆에서 보면 가방이 가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갖고 진짜 실제적으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얹어갖고 스테이크를 구우면 그거 있죠. 스테이크 그릴 이렇게 짜증 나는 거. 네, 그런 형태의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릴이라고 요거를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노브 설명 이따 드릴 건데 노브 설명도 그 외에 있죠.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그거 이제 치킨 헤드 노브라고 하죠. 닭대가리 돌리기에 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복스의 빈티지한 고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컴팩트한. 이동성이 좋은 앰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쪽에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인풋 노브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노브가 있습니다. 자, 동우 씨 한번 쭉쭉 사운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그렇죠. 드라이브 노브로 올라가면은요. 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하고 볼륨량이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브라이트 노브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브라이트 치다가 누르면 네. 약간 깔깔해지는 네, 약간 깔깔해진 느낌 볼 수 있고요. 트랩을 올려볼게요. 네, 사운드가 확실히 브라이트해지고 먹먹해진 느낌 볼 수 있는데 베이스를 올리면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퀄라이저는 투 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 노브가 있고요.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볼륨을 줄이고 드라이브를 올리는 식으로 하면은 자. 네, 이런 식의 특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폰하고 라인아웃 단자가 있고요. 전면부에 파워 있고 뒤쪽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뒤쪽에 가서 보면은요. 자, 듀얼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운드가 좀 스테레오틱하고 풍부한 사운드가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뭐 여타 잡다한 다른 옵션들은 제거한 정말 기본에 충실한 앰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동우 씨처럼 또 단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최적의 그런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뭐 아쉽다고 할 만한 거는 일단 노브 구성이 이제 워낙 단촐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투밴드 이퀄라이저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운드를 세팅하는데 약간의 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를 왜 하이 미드라고 로우 미드라고 나눠갖고 막 이렇게 조절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사운드 세팅에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앰프가 갖고 있는 성향 자체를 즐겨서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이게 복수 소리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습용 앰프로도 좋고요. 버스킹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소공연장 공연 무대에서 마이킹을 하시기에도 괜찮은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동호 씨 제가 저기 뭐야 노브를 조금 돌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연주를 계속 해주시죠. 네. 하이하고 로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베이스를 낮춰보고 하이를 들리겠습니다. 네, 약간 가볍고 또랑또랑한 소리. 자 반대로 베이스를 높이고 트랩을 낮추게 되면은 멍멍한 그런 벽 하나를 지나서 나오는 듯한 그런 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브라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하이가 들리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까랑까랑한 소리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볼륨을 낮추고 드라이브를 올리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이게 아무래도 복스의 그런 특성이 조금 살아나오는 게 그 하이를 올렸을 때 그 까랑까랑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 맛이 아무래도 이런 재즈 베이스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향 자체가. 그렇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픽업 자체가 지금 우리 시연하고 있는 게 두 개 다 재즈 픽업이죠. 스플릿 픽업, 프리시전 픽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재즈 베이스로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까랑까랑한 하이톤이 재즈 베이스하고 좀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좀 성향이 빈티지 쪽이죠. 모던 사운드라기보다는. 동우 씨 연주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전 뒤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답답하네. 동우야 왜 그래 너 요새. 나 힘들어. 아니 진짜로 예, 그런. 네. 자 그럼 잠깐만 있어봐. 자 톱. 네. 이게 하이가 좀 센 것 같긴 하지. 그게 복스 앰프의 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동우 씨 앰프 리뷰하다가 베이스 앰프 돌려주긴 또 처음입니다. 점점 솔직해지고 있는 우리 동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뭐 이렇게 쭉 살펴보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가 약간 살아있는 좀 빈티지 계열의 앰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노브 구성이 워낙에 단촐하니까 집에서 이제 연습용 앰프로 뭐 유명한 그런 모델들 많이 갖고 가시죠. 알텍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좋지만서도 약간 이제 또 어떤 앰프적인 성향이나 사운드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 분들은 너무 큰 앰프를 들여놓기가 뭐하다 라고 하면은 빈티지를 복스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패스파인더 10R 모델 가지고 10R 맞나? 발음 잘 하셔야겠는데 10이에요 그냥 근데 10R 아니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패스파인더 10R이라 그래서 네, 10 베이스입니다. 네, 베이스 10 그렇습니다. 네 예쁜 앰프 같이 보셨습니다. 동호 씨의 후주를 들으면서 동호 씨 후주를 들으면서 뭐 앰프 톤 바꾸는 거는 계속해서 봤으니까 동호 씨가 직접 만지셔서 네. 제일 선호하는 한 가지 톤으로 픽스하셔서
이렇게 하고 치실 겁니까? 아니 소리요. 소리만. 네, 도훈씨 지금 맞춰놓은 톤이 이제 네. 베이스를 조금 들고 하이를 많이 내리셨네요. 아무래도 그죠. 목소리 아무래도 이게 악기랑 또 악기랑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또 악기마다 또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 악기는 또 네. 어차피 이 재즈 베이스 자체도 하이가 좀 까랑까랑한 그죠. 느낌인데 네. 앰프도 좀 그러니까 하이를 조금 약간 내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하셨습니다. 드라이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네, 네 오늘 패스파인더 베이스 씨 복스 앰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앰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뭐. 네.